안녕하세요. 진짜 집밥 건강한 레시피 태린의 밥상입니다. 오늘도 간단한 레시피로 쉽고 맛있는 집밥 만들어 볼게요. 맛있는 조기조림 준비했어요. 재료는 조기 6마리 420g, 무 300g, 대파 1대, 양파 1/2 개, 풋고추나 청양고추 2개, 홍고추 하나, 그리고 배 4분의 1개, 사과 4분의 1개, 그리고 기타 양념입니다. 먼저 조기를 다듬어 볼까요?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비늘을 긁으면서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꼬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긁으면서 비늘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비늘을 다 제거한 다음에는 가위를 이용해서 꼬리와 지느러미를 자르고 깨끗하게 세척해 줄게요. 자,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재료는 다 준비됐고 조기 6마리 420g이에요. 예로부터 조기는 하나 버릴 데 없이 다 먹는다고 하고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제 양념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2큰술, 그리고 고추장 1/2큰술, 배 4분의 1개와 사과 4분의 1개를 강판에 갈아서 바로 넣습니다. 그 다음 조청이나 물엿 1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생강가루 3분의 1 작은술인데요. 다진 생강 한 작은술 넣으셔도 됩니다. 국간장 2큰술, 양조간장은 5큰술, 그 다음 매실청 3큰술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양파청 2큰술과 매실청 1큰술 이렇게 3큰술로 넣었습니다.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물이나 다시마 우린물 반컵 정도 넣어서 섞어주면 양념은 완성입니다. 자, 이제 야채 준비해 볼게요. 무 300g을 어슷 썰어서 냄비에 깔아주세요. 이렇게 바닥에 깔아두시면 됩니다. 대파 한 대와 양파 반 개를 썰어서 반은 냄비에 넣고 반은 남겨둘 거예요. 이렇게 반만 넣어주세요. 풋고추나 청양고추 두 개, 홍고추 하나를 어슷 썰어서 준비해 둡니다. 그 다음 조기를 넣고 후춧가루를 솔솔 뿌려주세요. 청주나 맛술 3큰술을 조기 위에 끼얹어 주시는데요. 저는 집에서 담근 매실주를 썼습니다. 이제 만들어둔 양념을 다 넣고 양념 그릇에 물 반컵 정도 담아서 흔들어서 넣어주세요. 물은 모두 한 컵 넣었습니다. 이제 남겨두었던 대파와 양파를 위에 얹어주시고 고추도 다 넣습니다. 자, 이렇게 불 위에 올려줄게요.
강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낮춰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완성이에요. 도중에 국물을 끼얹어 가면서 끓여주세요. 와, 완성이에요. 물은 한 컵만 넣었는데 무나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고 또 약불에서 조리를 하니까 처음 그대로 국물이 있습니다. 조기라는 이름은 기운을 돋운다는 의미로 지어진 것이라고 해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조기. 조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미네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병후 회복과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되고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맛있는 조기조림 어떠세요? 맛있다. 맛있어? 사실 간단한 레시피로 쉽고 맛있는 집밥은 가능합니다. 도전해보세요. 참고로 요리에 사용된 조청이나 양파청, 매실청, 매실주, 된장, 고추장 등은 직접 담궈서 사용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궁금한 점도 댓글로 소통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린의 밥상입니다.